근데 이제 이 TDA, Topological Data Analysis,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에서는 데이터의 모양이 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준다라는 새로운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통계학에서 보지 못했던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을 네. 숫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모양으로 바꿔요? 김현웅 교수님께서 아마 선정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데이터 포인트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요세 개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요세 개는 여기가 두 개가 좀더 편중되어 있어요. 그럼 데이터의 모양을 본다는 뜻은 이두 개를 어떻게 구별해 볼까?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죠. 이 주위에다가 반경 얼마짜리 조그만 원을 그려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원의 개수가 몇 개냐면 여기 세 개고 여기도 세 개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키워보세요. 원을 키워요. 예, 원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 원이 한 이쯤 됐어요. 얘도 똑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딱 만났어요. 여기도 키웠어요. 다 차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마치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 우리가 커넥티드 컴포넌트, 연결된 컴포넌트의 숫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돼요. 3에서 2로 줄었어요. 여기는 똑같은 만큼 키웠더니 여기는 여전히 달라요. 그죠? 여전히 연결된 애가 연결된 없어요. 애가 없어요. 얘를 더 키워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게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뀌죠. 여기도 더 키워보세요. 여기도 결국 하나로 바뀌어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세 개가 있었고, 여기도 세 개가 있는데, 그것들에서 우리가 숫자들의 이런 어떤 시퀀스라고 하죠. 나열을 얻었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두 개의 데이터는 다른 거예요. 데이터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빅데이터도 아마도 같을 거, 요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이게 일종의 불변량인 거예요. 이 데이터들의. 그래서 이 불변량을 보면 이런 시퀀스로 가는 데이터들은 이런 성질을 갖는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백만 개의 점이라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규칙서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 숫자들은 여전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들의 모양을 본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통계학적인 빅데이터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상수학적인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점으로 표현하고 네. 점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렇죠. 네. 그것을 숫자로 표현을 해서 네. 차이점을 지금 비교를 그렇죠. 해본 거네요. 예를 들면 이전에 타입2의 당뇨병이 걸렸던 사람들의 신체 데이터를 다 모아보세요. 맥박수도 있을 것이고 혈압도 있을 것이고 생체 데이터를 내가 한뭐 20가지 셌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 사람을 묘사하는 20차원의 점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네. 또 다른 사람의 점, 이런 것들 점을 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면 이 점들이 결국 빅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럼 이 빅데이터가 어떤 속성을 갖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하게 될 때, 이런 그 데이터의 모양을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알 것 것이죠.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공부했던 그 펀더멘탈 그룹, 기본군이 저런 데이터의 모양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네. 가까이 있는 점들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가요. 이렇게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환영처럼 됐어요. 더 연결, 가까운 것들을 연결을 시키다 보니 가운데가 차 있는 모양이 돼버렸죠. 그러네요. 근데 아까 저희가 기본군이 뭐라고 했냐면 구멍이 있을 때는 정수 구조를 갖는다고 했고요. 꽉차 있으면 트리비얼한 구조를 갖는다고 했어요. 기본군이라고 했죠. 기본군. 네. 네네네. 그럼 여기서 연결의 그런 정도를 커지게 함에 따라서 기본군의 성질이 확 바뀌게 되죠. 그래서 퍼시스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연결되는 정도를 키움에 따라서 불변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기본군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듯이요. 그 기본군의 변화를 바탕으로 네. 데이터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상수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던 불변량을 통해서 모양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은 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이 그림하고 거의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연결 정도를 더 키운다. 키워나간다는 게저 원을 키운 원을 키운 거랑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버블이라고 그래요. 버블을 키워나간 거예요.